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유형 따라하기 부분으로 그두 번째 문제, 패키지 비즈니스 디자인 제작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창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 뉴를 클릭해 주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드와 하이폭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위드는 지금 22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는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이즈를 지정하기 전에 먼저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220과 150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에서 CMYK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서 새 창을 열어줍니다. 자, 그러신 후에 뷰에 들어가셔서 쇼 룰러를 체크해서 눈금자를 표시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음표나 그리고 쇼핑백, 그 다음에 티셔츠 위치가 각각 다른 위치에 있죠. 이 부분들을 전체적인 배치를 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표시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 배치되어 있는 위치를 문제지에 표시되어 있는 눈금자를 이용해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작업을 진행하실 때그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 방법을 눈금자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이미지에서도 눈금자를 보시면서 해당 위치에 맞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에 참고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사방으로 일단은 10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겠어요. 원점을 끌어다가 왼쪽 쪽 모서리 위치에 배치해주도록 할 거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눈금자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눈금자 포인트 위치에 맞춰서 배치가 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사방 10mm 안쪽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8분음표는 한55 정도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92, 3 정도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떨어져서 배치가 되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내선을 이용해서 배치되는 위치, 높이값, 그쵸? 이 부분, 이런 부분들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금자는 여러분들 참고용으로 이용을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뷰에 들어가셔서 가이드, 락 가이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선택하고 이동할 때 같이 안내선까지 이동되고 그럴 거예요.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8분음표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내선을 참고를 해서 드래그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저는 수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똑같은 값이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작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특정 사이즈를 지정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험장에는 뭐 어떤 편지지라든지 쇼핑백의 크기는 주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하나 세부적인 요소의 크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금자를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음표를 지정하기 위해서 원형 툴로 클릭하고 그 다음에 화면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신 후에 사이즈는 저는 한18 정도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OK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은 없고요. 면 색상은 C100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투명도, 불투명도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트랜스퍼런시 패널에서 오퍼시티 80%를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쵸? 좀더 이제 확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표를 만드는데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음표의 원형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개로 복사가 되어 있어요. 그쵸? Alt 키 눌러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사가 됐죠?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무슨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 C80, 그 다음에 M50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으로 Alt 키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위치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위치가 좀안 맞았을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C0, M0, 그 다음에 Y0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오른쪽 상단으로 하나가 더 복사가 되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C0, 그 다음에 M50, Y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복사를 하고, 보시게 되면 C0, M100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y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음표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러신 후에 펜툴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왼쪽부터 이렇게 클릭, 그 다음에 상단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근데 펜툴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스냅이 잡혀서 지금 이렇게 어때요? 정확한 위치가 잡히게 되죠? 펜툴을 이용을 할 때는 이 안내선이 좀 걸리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언제든지 잠시 클릭한 거는 지우고요. 뷰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를 시켜놓지 않습니다. 컨트롤 U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상단으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리고 Alt키 눌러서 점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음표 모양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다 자세한 정확한 모양은 여러분들은 뭐 보시고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그 해당 모양을 만드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그리신 후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K3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M0, K30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렌지,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그룹을 지정을 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분음표를 그려 주어야 되겠죠. 원형 툴로 타원형을 하나 그려 주고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M50, 그 다음에 Y100, 그 다음에 K는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회전 툴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각도를 한 20도 정도 지정을 해서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선택 툴로 임의로 문제를 봐가면서 회전을 시켜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Alt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펜 툴로 꼬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시프트 키 눌러서 수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시프트 키를 수평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면 색상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께는 한 10포인트 정도 정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두껍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정된 것은 끝점을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끝점을 끝나는 부분에 맞출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0포인트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신 후에 좀더 확대를 하시고, 오른쪽 끝부분이 잘 맞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꼬리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해서 선을 면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전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패스 파인더에서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핑백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지를 보시게 되면은 쇼핑백의 크기는 따로 주어졌을 겁니다. 그쵸? 왼쪽에 있는 크기는 60에 80, 오른쪽에 있는 크기는 20에 80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지금 클릭을 하시고 사각형을 클릭을 하신 후에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60에 80을 정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밑부분이 이쪽에 맞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0에 80을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맞춰서 배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각형에는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가 어디에 있죠? 자, 지금 이쪽 부분에 있네요. 그라디언트 패널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시고요. 그라디언트를 먼저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신 후에 그라디언트 슬라이드에 왼쪽에 있는 컬러 스톱을 클릭을 하신 후에 컬러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컬러 패널에 지금 어때요? K로 되어 있죠? 지금 원래는요,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색상과를 컬러 패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현재 캡처하는 지금 컴퓨터 환경상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그 창이 다른 곳에 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밑에
지금 색상 패널이 뜨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에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컬러 패널에서 CMYK로 변환을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 Y50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왜냐면 색상이 3개 색상이니까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위치는 대충 50이라고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MYK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색상도 Y50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클릭을 하신 후에 여기에서 색상을 변형을 시켜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방법은 이 지금 컬러 스톱을 밑으로 끄집어내려 없애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것을 클릭하신 후에 Al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드래그를 해서 칠해줍니다.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K20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서는 1포인트를 정의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단순한 색상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객체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면 색상은 지금 보시게 되면 Y4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색상도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과 마찬가지로 K20, 그 다음에 두께는 1포인트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8분음표가 왼쪽 하단에 작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8분음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C는 뭐냐면은 에디트에서 카피죠. 일단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보게 되면 에디트에 있는 페이스트입니다. 페이스트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모서리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컨트롤 V를 다시 한번 눌러주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좀 키워주도록 할 겁니다. 그쵸? 전체 왼쪽 들어가고, 이렇게 위까지 많이 크게 지정을 하신 후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됐죠? 조금만 작게 지정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위치를 맞춰줍니다. 자, 그러신 후에 이 지금 현재 크게 확대하고 회전시킨 이 8분음표는 나중에 오른쪽을 이용을 할때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디트 카피로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큰 사각형 안쪽에 보게 되면 점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오브젝트 패스, 그 다음에 옵셋 패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 프리뷰 눌러볼까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밖으로 확장이 되죠. 이 부분을 저는 마이너스 2 정도 축소를 시켜서 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OK를 눌렀어요. 그리고 들어가져 있는 면 색상은 없애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은 제시가 된 대로 K20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두께는 2포인트를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점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는 3포인트 정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대시가 그려지는 선이고 갭이 공간인데요. 지금 현재 공간에 입력했습니까? 안 했죠? 안 했다는 얘기는 3포인트를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3포인트, 앞에 3포인트만 입력하나, 뒤에 3포인트 같이 입력하나, 결과는 똑같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안쪽에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음표보다 뒤에 있죠? 그래서 객체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어렌지, 브링 투 프론트로 맨 앞으로 불러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수평벽에 줄을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동그라미 원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색상은 면 색상이 검정, 테두리는 따로 지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Al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펜 툴로 여기서부터 밑으로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위쪽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면 색상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정을 하신 후에 두께는 이 포인트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됐죠? 그러면 줄까지 표시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음표가 경계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60대 80짜리 사각형을 선택을 하신 후에 이동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신 후에 허리젠탈은 0, 그 다음에 버티컬 0. 그럼 뭐겠습니까? 제자리죠? 제자리로 이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동이 아니라 무엇을 할 거냐면은 카피, 복사를 했어요. 그러신 후에, 오브젝, 어렌지, 프론트로 맨 앞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왼쪽에 있는 쇼핑백 부분을 전체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 맨 위에 배치되어 있는 모양만큼 마스크를 씌워라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스크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제가 좀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의 테두리선의 두께는 틀림없이 좀 전에 작업했을 때 1포인트 똑같은 크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좀 두껍고 왼쪽에 있는 건한 반절 정도 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패스가 이쪽 부분에서 안쪽과 바깥쪽, 그러니까 1이라면 0.5씩 들어가져 있는 상태죠. 근데 마스크를 씌우잖아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0.5만 표시가 되고 바깥에 있는 0.5는 마스크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크기보다 0.50% 정도 작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로 사용한 사각형이 있습니다. 지금 클릭해 볼까요? 근데 이건 마스크가 아니라 배경이죠? 근데 정확하게 경계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색상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스크로 사용한 사각형이에요. 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면은 없음으로 지정을 하신 후에 테두리만 제시가 되어 있는 K20, 그쵸? K20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1포인트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두께가 똑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크를 씌운 객체의 테두리 부분을 처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에디트, 페이스트로 해가지고 좀 전에 복사해 뒀던 8분음표를 붙여넣습니다. 같은 위치고요. 얘가 오른쪽으로 좀 틀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배치를 해 줍니다. 그리고 타입 툴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작업 화면을 클릭을 하신 후에 지금 보시기에는 제시가 되어 있는 문자를 뮤지컬 노트라는 걸 입력을 해줍니다. 자, 입력이 됐죠.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글자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지금 보게 되면 타임 뉴 로만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그 다음에 20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타입, 그 다음에 캐릭터를 클릭하셔서 지금 보시게 되면 문자에 대한 설정 값이 있죠.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거나 지금 보시게 되면 상단 옵션 바에서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은 K70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어요. 그러신 후에 회전 툴을 더블 클릭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시켜야 되겠죠. 마이너스 90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회전이 마이너스 90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를 정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이용을 해서 배치를 시켜 줍니다. 그러신 후에 오른쪽 부분도 넘어가고 있는 이 음표를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경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위치, 이동하는 위치를 0으로 해서 제자리에 놓고 카피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로 써야 되겠죠. 어렌지, 프론트로 맨 앞으로 배치를 합니다. 그러신 후에 선택 툴로 글자와 배경과 음표를 선택합니다. 그쵸?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오브젝트, 클리핑 마스크 메이크를 정의를 해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부분 두께가 변화가 있죠? 그룹 선택 툴로 마스크에 사용한 사각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제시가 되어 있는 색상, 몇으로 되어 있냐면은 K20, 그쵸? 그 다음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1포인트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 쇼핑백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 티셔츠 부분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0에서 210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110이죠? 그쵸? 근데 지금 한2 정도 떨어졌네요? 그쵸?
그쵸? 그럼 110이 아니라 106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53 정도 되나요? 그럼 53의 위치에 안내선을 표시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느냐면요. 일단 이 크기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안내선을 표시해서 배치해 주려고 가운데 중심 보시게 되면 점이 있잖아요. 중심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필요가 없죠?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중심을 표시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신 후에 펜툴로 티셔츠의 반절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클릭하시고요. 상단점 클릭,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꺾여서 자, 여기까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운데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면색. 자,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선택도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사툴을 클릭합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오른쪽 끝점을 Alt로 클릭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피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쵸? 이렇게 그린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과 왼쪽 이 부분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선택 툴로 교차되는 점을 선택하고요. 오브젝, 패스, 에버리지로 해서 보스 전체를 해서 이렇게 정렬을 시켜주고요. 패스 조인으로 연결시켜줍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붙여주도록 하세요. 자, 오브젝 패스 조인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럼 이게 하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목 뒷덜미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펜툴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그리실 때좀더 정확하게 이 점과 점의 위치를 좀더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를 이용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해제 선택을 해제하고요. 자, 끝점 앵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위에 앵커라고 돼 있고 여기로 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MOC Y100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깊이감이 좀 다르면 위치는 조금씩 옮겨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삼각형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오브젝 패스, 그 다음에 옵셋 패스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좀 축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1.5 정도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오케이를 눌렀어요. 그럼 간격은 같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모양을 위로 살짝만 올려 볼까요? 그러면은 밑에는 좀 두꺼워지고 위는 얇아지겠죠? 이렇게 배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삼각형과 같이 Shift 키를 눌러서 일단은 큰 삼각형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안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패스파인더에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프론트로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분음표를 선택을 하고요. Edit, 카피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Ctrl V로 붙여놓고 색상은 흰색을 정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축소해서 목덜미 뒤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 뒷덜미 쪽에 글씨도 입력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 툴로 클릭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NOTS, 너츠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서체라든지 크기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타임 뉴 로만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그 다음에 10포인트 정의 되어 있죠.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타임 뉴 로만체 10포인트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M50, Y100, 그 다음에 K0이죠. 그리고 선택을 해서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몸통 쪽에 오선지 같은 모양이 있죠. 그래서 라인 툴로 선을 하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색상은 면 색상은 없고요. 테두리 색상 흰색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는 한 1포인트 정의를 했고요.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브러쉬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브러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밑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브러쉬 라이브러리 메뉴라는 게 있죠. 물론 여기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윈도우에 들어가셔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쵸? 저는 간단하게 밑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아티스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스트 초코 자콜 펜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줬어요. 그러신 후에 드래그 하다 보면은 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렇게 펜슬이라고 되어 있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그리고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하단에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신 후에 그룹 선택 툴을 선택해 볼까요? 선택하고 Alt 키 눌러서 밑으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Ctrl D D D를 눌러서 5선지 지금 5개를 표시를 해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끝부분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확대하셔 가지고요. 직접 선택 툴이 끝부분 안 맞잖아요, 점이. 그럼 조금씩 이렇게 옮겨 주시면은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5선지 위에 음표가 있죠. 좀 축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정을 하시고, 지금 8분음표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Ctrl C. 그 다음에, 지금 티셔츠 위에다 Ctrl V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선택도를 선택하게 되면은 조절 핸들러가 있죠.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축소했으면은 회전을 시킬 거고요. 자. 왼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하나 더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작게 지정을 하신 후에, 이렇게 바깥으로 마우스 컷을 움직여서 이렇게 축소를,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티셔츠 해보게 되면 무슨 효과가 들어가져 있냐면요. 이펙트 효과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티셔츠에 이펙트 효과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스타일리지에 있는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티셔츠 경계 오른쪽 경계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아주 얇게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티셔츠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펙트, 그 다음에 스타일리즈,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었어요. 미리 보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갔죠. 지금 그림자가 없대요. 문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많이 진하고 그림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옵셋 값을 한 1.2 정도, 한 반보다 좀반 정도 이렇게 축소를 시켜 주었습니다. 좀 거리를 좀 띄우는 양을 적게 줬죠. 그 다음에 흐림 값도 한 1.2 정도만 적용을 시켜 줬어요. 그런데도 그림자가 진해요. 그랬을 때는 오퍼시티, 불투명도 값을 한30 정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 하단 부분에다가 패턴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으로 사용할 모양이 뭐냐면 16분음표죠. 이 16분음표보다 좀 크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쵸? 그 다음에 테두리 색상 없고요. 면 색상도 없습니다. 없음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무제 그리고 어렌지 샌드 투 백으로 맨 뒤로 보냅니다. 자, 지금 패턴 영역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사용하는 영역을 맨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한후 에디트 디파인 패턴으로 정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패턴의 이름은 무엇으로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표를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은 지워져도 상관없고요. 안 지워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패턴이 들어가는 크기만큼 모양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펜툴을 이용을 해서 이 패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수평 방향으로 패스, 그 다음에 밑에 왼쪽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가 되어 있는 색상은 임의로 일단은 구분이 될수 있게 임의 색상을 정의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좀 간격이 뭔가요? 그럼 필요에 따라 가지고 2점하고 위로 살짝 올리고요. 윗점도 살짝 올려서 이렇게 크기를 좀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신 후에 이쪽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음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스와치 패널에서 보시게 되면 끝부분에 음표가 들어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신 후에 보시게 되면 크기가 어때요? 너무 크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스케일 툴 더블 클릭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한 10포인트, 10% 한번 볼까요? 자, 한9% 지금 보게 되면은 책임자에 보게 되면 9%로 되어 있죠. 9%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보시게 되면은 스케일 스트로크 웹팩트는 체크를 꺼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체크를 꺼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패턴의 크기만 9%로 작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어때요? 오브젝트의 크기도 9%로 작아졌죠. 하지만 오브젝트는 체크를 꺼줬습니다. 그러면은 패턴의 크기만 이렇게 작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OK를 정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툴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는 체크를 꺼주고 패턴만 정의를 하신 후에 각도는 마이너스 45도를 정의를 해주도록 했습니다. OK를 눌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적용이 됐죠. 전체를 놓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럼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뷰에 들어가셔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가이드, 하이드 가이드로 해서 가이드를 숨겨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 메뉴로 저장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험 번호, 그 다음에 이름, 문제 번호는 뭐죠? 2번이죠. 2번을 지정하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 버전은 CS4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저장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새 창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문서 안에 있는 GTK 폴더에 저장을 먼저 하신 후에 작업을 진행하세요. 진행하시다가 5분이나 10분, 뭐 20분 이런 간격으로 해서 Ctrl S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빨리 열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